겨울철 건축공사장에서 석유나 페인트와 같은 위험물을 잘못 관리하거나 보관했다가는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두 달간 지역의 건축공사장 200여 곳을 단속했는데 화재 예방과 관련된 불법사항을 50건 넘게 적발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소방대원 차림의 단속반이 지역의 한 공사장을 불시에 찾았습니다. 위험물 저장 장소 앞에 비닐에 쌓인 플라스틱 적재함과 나무로 된 받침대가 눈에 띕니다. 기름이 담긴 플라스틱 통이 빼곡히 들어차 있지만 위험물을 알리는 표시는커녕 소화기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 관리 위반입니다. 여기 면적은 한 얼마나 되죠? 5m, 10m, 50m. 그건 방법이 없네. 사고가 나게 관리했던 거예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지역의 공사장 259곳을 돌며 위험물 단속을 한 결과 51곳에서 불법사항 25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등유나 페인트를 무단으로 보관하거나 불량 소화기를 비치한 경우, 용접작업장에 불티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 사례도 다양합니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50여 건. 위험물이 직간접 원인으로 촉발된 화재가 51건에 달합니다. 20명이 다치고 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건축공사장에서 있는 화학물질들이 위험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많고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셔서 좀 안전하게 보관하고 취급하시기를 저희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한편 소방당국은 겨울철 공사 현장에서 열풍기나 고체 연료 등 화재 위험이 큰 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물은 서울시 조례에 맞는 저장시설과 조건에서 관리하고 반드시 관할 소방서의 승인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